발과 발목은 우리 몸을 맨 아래에서 떠받쳐야 하기에 어느 정도 단단하게 받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경우 근육이나 뼈가 부드럽기 때문에 자세나 걸음걸이가 좋지 않아도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아이들은 주로 근육의 피로가 빨리 오게 돼 걷기 싫어하거나 쉽게 피곤해해서 짜증을 부리는 형태로 표현하게 됩니다. 소아의 족부 변형으로 평발, 요족, 외반 변형, 내반 변형 등 다양합니다. 아이들에서 발이 변형되는 경우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세가 통증입니다. 아파서 걷기 싫다고 하거나 오래 걸으면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간혹 변형이 심해 족부뼈가 돌출되어 신발 내에서 마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굳은 살이 베기거나 신발에 부딪히면서 통증이 발생하여 운동화 신는 것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발의 변형으로 보행을 피하게 되면 연령에 따른 운동량이 감소하여 비만으로 진행된 경우도 많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평발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2010년 9,121명에서 2017년 19,437명으로 8년 새 2배 넘게 증가했는데요. 소아청소년에서 특히 많은데 2017년 기준 전체 환자 중 소아청소년 환자가 14,087명으로 72%를 차지했습니다. 안장다리와 평발이 가장 많습니다. 안장다리는 엄밀한 의미로 족부 변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학령기 이전 아이들에게서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세입니다. 대부분 보행 시 내측으로 발이 치우쳐서 걷다 보니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장다리는 반복적으로 무릎 꿇고 있거나 W자로 앉는 경우 또는 엎드려 자는 습관으로 인해 양 다리를 내측으로 돌리면서 걷는 보행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흔한 변형은 평발입니다. 단순하게 내측 아치만 내려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외반 변형이 같이 동반되어 발의 형태가 틀어지거나 통증을 동반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아 족부 변형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평발을 앓고 있다는 스포츠 스타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 박지성, 그리고 올림픽 은메달 마라토너 이봉주를 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두 선수 모두 평발이지만 발을 격하게 사용하는 축구와 마라톤에서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이 평발은 의지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평발이 보인다고 모든 아이가 인솔이나 깔창을 착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성인과 같은 내측 종아치가 형성되는 시기는 학령기 이후 연령이므로 대부분의 영유아에서는 평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사선 사진 영상을 통해 평발 각도가 심한 경우가 아니면 굳이 조기에 치료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학령기 연령에서도 걷기나 달리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발의 모양이 보기 좋지 않다고 평발을 교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보행 시 불편감이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변형 정도에 따라 발의 내측 종아치를 올리는 인솔을 착용하여 증세를 감소시키는 게 좋습니다.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평발 교정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증명하듯 인터넷상에서 평발 교정 운동법이나 평발 교정 깔창에 대한 정보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도 평발 교정 깔창은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가격대 역시 저렴한 편인데요. 하지만 정확한 진료 없이 임의적 사용은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점차 체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평발 각도가 심하게 낮은 경우 내측 아치가 더 눌리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 걷거나 달릴 때 바닥의 충격이 그대로 발에 전달되기 때문에 통증과 피로감을 많이 호소하게 되고 바깥 체육활동을 피하게 됩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비만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래 연령대와의 적극적인 신체 활동 감소로 심리적인 위축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 기저질환에 동반된 족부 변형은 학령기에 적절한 깔창 처방 및 교정을 시행하지 않으면 추후 수술적 치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평발 여부는 발을 땅에 디딘 상태에서 발의 측면 및 전후면 단순 방사선 촬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중 부하 시 엄지발가락을 위로 들어 올려서 아치가 나타나면 유연성, 나타나지 않으면 강직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유연성 평발인 경우에는 2차적인 변형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방사선 사진을 촬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강직성인 경우에는 원인 질환을 파악하기 위해 방사선 사진을 촬영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체중이 실리는 상태에서의 족부 전후면 및 측면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며 경우에 따라서 CT 검사나 초음파, MRI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증세의 심한 정도에 따라 역류화 시기에도 치료는 가능하나 신발을 신고 일정 기간 충분히 보행을 할 수 있는 3세 이후가 적당하며 초등 고학년이더라도 깔창을 이용한 교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체중이 많이 나가는 아이들의 경우 소프트한 제재를 사용하는 깔창이 아이의 체중을 이겨낼 수 없어 교정 효과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평발의 경우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격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통증이 있는 경우 얼음이나 차가운 물수건을 이용한 냉찜질이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전문의의 진단 없이 보조기구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자칫 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적지 않게 초래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평발이나 외반 변형의 경우 운동치료만으로는 효과가 없으며 체중을 부하한 상태에서 깔창의 각도를 조절하여 하루 두세 시간가량 신발을 신고 걷거나 움직이면서 변형 각도를 최대한 정상 부하에 가깝게 교정하는 방법으로 치료합니다. 평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발바닥을 자주 마사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발의 전체 그리고 아킬레스건까지 골고루 마사지해주면 발의 피로가 풀리며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더불어 신발끈을 맸을 때 손가락 하나 정도는 들어갈 정도로 여유 있게 신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평발의 아치를 운동을 통해 올리는 건 어렵지만 내측 종아치를 구성하는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키기 위해 발가락으로 손수건 짚는 연습을 하거나 까치발로 서 있는 자세도 도움이 됩니다. 안장다리는 댈 수 있는 한 W자로 앉지 않도록 아이를 교육하고 양반다리로 앉아서 내측 허벅지 근육이 늘어날 수 있도록 약간의 압박을 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소아 족부 변형의 하나인 평발은 유전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부모가 평발이 아니지만 아이만 평발인 경우도 많으며 그 반대인 경우도 흔합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체중이 많이 나가는 아이일수록 평발일 확률이 높나요? 아닙니다. 체중과 평발은 관련이 없지만 평발을 가진 아이가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 아직 인대나 근육이 발달 단계인 연령이므로 내측 종아치가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평발의 확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평발인 아이가 과체중으로 인해 평발 정도가 더 심해지는 경우는 많습니다. 만약 아이를 발끝으로 세워봐서 발바닥에 굽이 보이지 않을 때나 평발을 심해 자주 넘어지거나 걷기가 불안정할 때는 진료를 받아봐야 합니다. 여기에 아킬레스건의 문제로 발목이 위로 젖혀지지 않을 경우, 만 7세가 넘었는데도 평발이 지속되는 경우, 평발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신발 바닥이 닳는 경우에도 소아 족부를 전문으로 보는 병원을 찾아 진료받아야겠습니다. 아이 발이 평발이라고 해서 다 교정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아이가 불편해하거나 아파하면 병원에 내원하여 평발의 원인인지 다른 원인이 동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치료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또한 발의 교정은 충분히 신발을 신고 체중 부하가 가능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이른 나이에 교정해야 효과가 크다는 생각에 걸음마 단계 아이를 병원에 데려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가 충분히 걷거나 뛰기에 적당한 연령에 시작하시면 됩니다.